히스토리 백임장훈 새누리당 지지 김찬영 구미 후보 세월호 단식? 제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20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분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 중에서 연예인만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도 없을 텐데요. 또한 연예인들도 자기가 지지하는 분들을 공개하며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어제는 가수 김장훈이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원에 나섰다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김장훈은 23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김찬영 새누리당 경북 구미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찬영 예비후보는 누구보다 책임질 자신이 있어 여기에 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김찬영 예비후보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김장훈 형님의 저김찬영 지지 선언한 기사들이 올라옵니다라며 진동생처럼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김장훈 형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고 김장훈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장훈의 정치 성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그는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에 동참하는 등 진보 성향을 보였는데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예비 후보를 지원하는 자리에 나섰다는 데 의구심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김장훈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형제 같은 사이다. 지지 선언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치적 지지 선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